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비디아의 RTX 40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엔비디아 RTX 기술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RTX 기술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정보를 전달해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엔비디아 지포스 RTX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서 RTX의 주요 기술인 DLSS 그리고 리플렉스 거기에 DLSS3를 통해서 새롭게 적용된 프레임 제너레이션까지 각각의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게임들을 통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RTX 40 시리즈의 출시와 더불어서 이전보다 훨씬 강조되고 있는 기능 중 하나인 엔비디아 리플렉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렌더링 레이턴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턴시라고 하면 지연시간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가 PC를 사용할 때 화면에 출력되는 이미지를 보기까지는 다양한 이 시스템 레이턴시들이 발생합니다. 그중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발생되는 컨트롤 입력값이 반영된 게이밍 그래픽이 만들어지는데 발생되는 레이턴시가 뭐 렌더링 레이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턴시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대체 이게 RTX 그 리플렉스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 빠른 진행을 특징으로 하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인 에이펙스 레전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교전 상황을 겪게 되고 그래서 화면에 적을 발견하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조준을 하고 거기에 총을 쏘는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이 반영되어서 그래픽카드는 화면을 만들고 여러분의 모니터에 띄워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레이턴시, 즉 지연이 생깁니다. 이 지연 시간은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게임 그래픽 옵션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에이펙스 레전드 같이 교전 시 빠른 움직임과 조준이 필요한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승부가 결정되는 게임이라면 이 레이턴시는 승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화면에 적을 인지하고 조준하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레이턴시가 낮을수록 더 정확한 조준이 가능하고 더 빠른 입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레이턴시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이 바로 엔비디아 리플렉스라는 기술입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게임 타이틀에서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지원한다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의 경우처럼 설정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엔비디아 리플렉스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사용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팰릿의 RTX 3060을 사용한 시스템에서 에이펙스 레전드를 풀 HD 대상도 풀 옵션으로 구동을 해봤습니다. 좌측이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끈 상태, 우측이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이 모니터링 화면을 보면 렌더링 레이턴시 값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단순하게 이해해보면요,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사용했을 때 화면의 대상을 조준하고 총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연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은 동일한 조건에서 에이펙스 레전드를 플레이하는 상대방보다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사용하는 쪽이 2배 이상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풀 HD 해상도에서 이런 차이를 보여줬다. 그 말은 여기서 더 높은 해상도 그리고 더 높은 그래픽 옵션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라면 더 큰 반응 속도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게임은 피지컬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RTX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게임이 RTX를 지원하고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지원하는 타이틀이라면 꼭 잊지 말고 엔비디아 리플렉스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저처럼 연식이 오래되어서 피지컬이 이제 서서히 다운되는 입장이라면 그렇죠. 기술의 힘이라도 빌려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4K급 해상도의 게이밍 환경을 갖춘 유저라면 더 높아지는 레이턴시를 감안할 때 엔비디아 리플렉스는 여러분들의 게임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엔비디아 RTX를 지원하는 또 다른 타이틀을 통해서 RTX의 또 다른 기능 DLSS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